아이를 움직이면 부모로 움직일 수 있다. 아이가 사고 싶어 하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사줄 수밖에 없다. 내용의 글입니다. 요약문 완성이지만 여러 가지로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의 글 한번 제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Today's marketing. 전 세계적인 마케팅 그리고 광고로 sucked, 마구마구 스며들고 여러 군데 마케팅과 광고가 스며든 오늘날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People cannot escape brand 라고 적혀 있죠. The younger, 그들이 젊으면 젊을수록 the more likely,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 더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입니다. 그들이, 즉 아이들이, 사람들이 젊으면 젊을수록, 사람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들이 브랜드나 물건을 사기 시작할 때가 어리면 어릴수록 the more likely they are to keep using it, 여러 해가 되면서도 계속 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이죠.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면 이렇게 비교급 1번이 나오고 더 플러스 비교급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비로 1번 하면 할수록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게 된다 라고 해석이 되는 비교급 두 개죠. 근데 비교급이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문장에서 형용사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동사 같은 게 뒤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칠판 보면 우리 더 younger 문장 나왔잖아요. 그럼 they are 비동사의 보어가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쓰기 시작하는 것을 일찍 더 빠르게 써면 쓸수록 the more likely they are, 여기 비동사의 보어도 또 likely죠. 그래서 더 뭐뭐하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 해 동안 쓰게 되는 경향이 많다로 해석해 두시면 됩니다. For years to come 나왔는데요. For years to come은 여러 해, 오는 해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미래라고 의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오게 될 해니까 years to go가 될 수도 있겠지만 years to come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브랜드를 쓰게 될 확률이 높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that's not the only reason,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회사들이 마케팅과 advertising을 젊은 소비자들에게 회사들이 이렇게 앞에다가 겨냥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라고 적혀있죠. 1번 없애셔도 돼요. 그래서 젊은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유일한 이유는 이거다? 아니다 라는 것이죠. James U. McNeil 이라고 하는 Texas A&M University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5% of spontaneous food purchases, 자발적인 식량 구매의 75% 정도는 can be traced to a nagging child, 징징대는 아기로 아이에게 그 원인이 돌려질 수 있다, 그걸로 추적해 볼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왜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애가 사고 싶어서 샀는데 맛있었어요, 애가 사고 싶어 했는데 뭐 애가 잘 먹어서 계속 사줬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명의 엄마들마다 한 명, 즉 50% 정도 되는 두 명의 한 명꼴로 will buy a food, 음식을 사게 되는데 simply because her child requested, 단순히 그 아이가 그걸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주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문장을 좀 더 정리하면 to trigger desire in a child is to trigger desire in a whole family 라고 적혀 있죠. 동사 is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건 주어, 뒤에 있는 건 보어입니다. 아이 안의 욕망을 trigger, 즉 방아쇠를 당겨서 유발시키는 것은 전체 가족 안의 욕구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아이가 사면 가족이 사는 것이죠. 아이가 사고 싶어 하면 가족이 사게 되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한마디로 아이들은 power, 힘을 갖고 있죠. Overspending in their household, 그들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게 되는 것에 관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아이들은 power over their grandparents, 부모님, 즉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힘, 그리고 또 베이비시터 애들에 대한 힘을 또한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힘은 자신들의 가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뻐했어요. 지금도 이뻐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 젤리 사주세요 그러면 안 사줄까요? 할아버지 목말라요 그러면 음료수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브랜드가 중요한 거죠. 아, 우리 애는 이거 좋아하지. 그럼 그 브랜드를 사게 되는 겁니다.
They have a power over their babysitter. 그 또한 babysitter 아시죠? 아이를 돌봐주는 분 그분에 대해서도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that's why 회사들은 use tricks to manipulate their mind. 아이들의 마음을 조작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트릭을 쓰게 되시는 겁니다. 광고죠. 두 번째, 주스에다 뽀로로 그려놓는 거예요. 주스 위에다가 그냥 장난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가게 보면 이렇게 막 쓰레기 같은 장난감이랑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먹을 건 별로 없는데 알고 봤더니 장난감이 더 비싼 거. 어른은 사고 싶지 않죠. 하지만 애들은 어때요? 저거 사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 쓰는 게 빠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들은 아이들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지문 완성 내용을 쭉 읽어봤고요.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노란색 문장에서 빈칸 같은 거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은근 중요한 거 but이랑 as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that's why와 in other words입니다. 요 빨간색으로 밑줄을 친 부분들은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고리가 되면서 순서 문장 삽입 또한 in other words와 but 같은 구조는 접속사 연결사 시험 문제로 또 출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기억해 두시고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로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법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지만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논리적인 흐름 잘 잡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지문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